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이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올리고 15발 이상의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보호법안이라는 이름의 총기 규제안을 공화당에서는 5명만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습니다.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기 규제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20개 이상 미국 기업의 CEO들이 연방 상원에 즉시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한 그룹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을 포함한 프로 스포츠 팀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연방 하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청문회를 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87분 그리고 돈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살 미만 어린이 코비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원에게 봉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250만 달러 코비드 기금을 받은 남성이 이 돈을 다른 곳에 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국립공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필 미켈슨과 케빈 나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필 미켈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방의 독재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만든 리브 골프 이벤트에 2억 달러를 받고 출전합니다. PGA는 케빈 나를 포함해 17명 선수를 출전 정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많은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는요. 어떻게 뉴스가 진행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뭐 일종의 작은 개표 방송이죠.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전날 사실은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12시 뭐 새벽 2시 이렇게 체크업을 해봐도 되는데 뉴스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시간 개표가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무척 그 아주 단단하게 몸도 세포도 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같은 그 정신적인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났죠. 어제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마치 그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난 뒤에 좀 한가하게 차를 마시면서 릴렉스하고 싶다든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1995년도에 만들어졌던데 모래시계를 15편까지 봤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15편부터 보면서 중간중간 들기 시작하던 것이 오늘 아침 미국의 탑뉴스와 연관이 되더군요. 여러분들께 이제 개표 방송은 그렇게 해드린다고 하고 오늘처럼 세계의 탑뉴스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공개적인 청문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여러 가지 그 의회 조사단이 조사 내지는 수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되는 게 오늘부터 이제 9월달까지 6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겹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저는 뉴스 오늘의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껍게 즐겁게 듣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뉴스까지 좀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무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모래시계를 보는 내내 저의 마음속에는 그 같은 그 심리적인 좋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되더군요. 딱 그 클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이 모래시계 하면 지금까지도 그 드라마를 너무 좋다고 하는가 할 때 저는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최민수 씨가 어떻고 박상원 씨, 고현정 씨 연기 그리고 검사와 무슨 뭐 조직배의 그 보스와의 뭐 친구로 만나고 그 여러 가지 스토리와 로맨틱한 스토리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군요. 결국은 그 드라마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저 같은 사람까지 다시 보게 되는 이유는 탄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잘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은 당연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시절도 있었고 삼청교육대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던가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시민 정말 무고하게 숨진 그런 그 시민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역사를 여러 가지 연기와 배우와 음악과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드라마가 성공을 한 요소 가운데서 많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아니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탄탄한 그 같은 스토리가 없다면 역사적인 스토리 뭐 물론 드라마화한 것이 있지만 그게 없다면 이게 그렇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그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되고 오늘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부터 90분 동안 여러 가지 비디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증인들도 나오는데 그것 또한 역사의 그 증언입니다. 8회에 보면은 김울동 씨가 광주에서 작은 아들이 조직폭력배에서 하수인으로 일하다가 돈을 마련해서 엄마에게 엄마의 그 소원이죠. 막 그냥 짐 싸고 푸르고 마치 수완미 타듯이 그런 장사가 아닌 그런 그 가게에서 문을 열고 닫는 장사를 하고 싶은 그 소원을 들려드리고 아들이 광주로 내려갔는데 매 엄청 얻어 터지고 엄마 돕는다고 갔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역사적인 의식이 얼만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진수라는 청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던 다방 레이지죠. 말하자면 그분이 어떻게 허망하게 총에 맞아서 숨지는 것을 보고 열심히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뭐 그런 거. 그 결국은 진수라는 그 청년도 숨집니다만 김울동 씨가 진수와 같이 조직폭력배였던 최민수 그 보스죠. 최민수 씨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아들은 그 도청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엄마가 아들에게 반지를 껴주잖아요. 사람들이 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더라. 네가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이 반지가 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면 된다 하면서 아들은 거기에 두고 나오면서도 최민수 씨에게는 가자고 하죠. 당신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 사람들이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 믿을 테니까 외지인이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서 나가서 이 스토리를 전해달라고 그냥 국밥집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모래시계와 마찬가지 그리고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한강 씨의 소설 이런 그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1차, 2차, 3차적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역사를 증언을 하는데 김울동 씨가 최민수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김울동 씨의 아들이 그 무슨 역사적인 감각이 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막 싸운다고 하니까 최민수가 그 조직폭력배의 마인드로 이거는 이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너 가지 말아라. 어머니 두고 너만 죽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싸움이냐. 길 가다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총 맞아 숨지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냐.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 그 총 누구 돈으로 샀는가. 납세자의 돈으로 샀고 그런데 그 납세자를 국민을 죽여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돼.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진수라는 청년이 모래시계에서 숨지기 전에 한 그런 말과 마찬가지 일이 오늘 저녁에 미국 의사당에서 있는 의사당 폭동사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의사당 폭동사건에 관한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본인과 장관 모두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광주에 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나아졌겠죠. 과거보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을 광주 그쪽 그 전라도에서 지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청문회를 모든 분들이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더군다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미국의 그 역사, 이것은 이코노미스트가 표현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의사당에 가서 차기 대통령의 인준을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어디서부터 얼만큼 잘못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역사를 밝혀내는 겁니다. 왜요? 광주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수부대가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없도록, 폭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름 그룹이 있는 우파 그룹의 그런 폭도가 총뿐만이 아니라 칼 많은 무장을 하고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서 그날 4명이 숨졌습니다. 시위대가 경관들도 나중에 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래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모래시계에서도 삼청교육대 또 광주 민주화 그 이전에 제가 15편까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치 깡패가 등장을 하잖아요. 동일방직 인천에 있는 그 여공들 또 야당의 합류 이런 것들, 정치 깡패, 일종의 정치 깡패죠.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오늘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엘살바도르에서요 3만 8천 명을 엘살바도르 정부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모든 그 사람들을 거의 뭐 젊고 가난하고 하는 사람인데 뭐 삼청교육대에 간 사람들과 다, 뭐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꼭 죄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죽어 나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엘살바도르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3만 8천 명이 갑자기 잡혀서 우통을 다 벗고 매 맞고 그 사이에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5명이 숨지고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언이 되고 기록이 되고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죠. 한국에서 그 비극의 역사가 광주 시민의 죽음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증언, 이게 오늘 황금 시간대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8시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부터 오늘은 한 1시간 30분 정도고 그리고 이제 9월까지 나머지 5번 남은 거 어떤 날은 뭐 2시간 30분 이런 형식인데 본질은 조 바이든이라는 공화당의 주지사와 공화당의 선거를 관리하는 총무처 장관, 특히 이제 뭐 조지아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도 그 인증을 막으려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안 되고 뭐 폭도들은 마이크 펜스가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교수대에 세워하면서 그 교수대 그 틀도 가지고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이라는 상원 원내대표가 몇 주일 뒤에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모든 것은 정권으로 권력으로입니다. 미치 맥코넬도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그에게 대통령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가, 의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여기까지 치닫게 됐는가, 그것을 구분을 해내야지 되는 게 의회의 의무고, 두 번째는 핵심은 알려졌지만 아주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쿠데타의 범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됐는지에 관한 것, 1,000건 이상의 증언과 인터뷰, 14만 건 이상의 문서에 의해서 수집된 그런 정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모래시계에서 김울동이라는 사람이 김울동의 아들인 진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60%는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리저리 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 전에 올해 말에 이걸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9월 달까지잖아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11월 달에 공화당이 양당에서 다 다수당이 되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민수 씨 같은 광주 사태에서 살아나와서 나중에라도 잠깐씩이라도 증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역사의 증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화당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제는 트럼프보다는 트럼피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권력을 잡으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유권자들이 선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마음에 들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똑같이 총 돌고 의사당에 쳐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포함해서 민주당 7명, 공화당 2명으로 구성된 하원의 조사위원회,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이슈는 그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187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멈춰라, 집에 가라, 그리고 무슨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위군이 그곳에 가고 하기 전에 187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불분명합니다. 세월호 7시간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전후의 트윗, 극우주의자들과 연관. 왜냐하면 연설료는 누가 줬으며 그 많은 어느 지역에서 오고 대중들이 오고 간호하는 비용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뭐 계엄령을 선포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였는가. 이런 돈과 187분과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원 지붕을 날려보낼 정도의 우리가 그런 그 블록버스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 ABC 뉴스의 그 제임스 그 골드스톤 사장, 프레시던트 골드스톤 그 사장이 이걸 전부 기획을 해서 보통 가디언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렇게 여섯 번의 이 청문회 드라마에서는 드라마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무슨 모래시계에서 뭐 폭력이 미화됐다 하는 것은 있지만 젊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의 최고는 킹 리어입니다. 리어 왕이 권력을 놓치고 막 그 광기에 어린 막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무장한 중무장한 깡패들이 의사당에서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하고 모래시계에서도 깡패들이 가서 지구당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 다 바꿔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 형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출석하느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부통령의 그 보좌진은 출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분노의 소용돌이가 즉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좀 계획이 됐었다는 이런 것들을 아마 부각을 하려고 미국인들에게 전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의사당 그 폭동 사건 공개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팍스 텔레비전은 이것을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도 아이 지겨워. 많은 뉴스 듣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사람들이 지금 그거 관심 있겠어? 가스비가 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5달러가 평균 가솔린값이 올랐다고 하고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고 아 지겹다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아주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마무리가 아주 제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어제 뉴욕타임스가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제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포커스적인 그런 인물은 미국에서 The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코끼리는 바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코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운데서 이 진, 청바지 만드는 리비, 그 스트라우스가 아주 주도해서 만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하원에서 총기 법안이 통과된 것, 뭐 이런 것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생각했다 잊었다, 생각했다 잊었다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해서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그 셀리온에서 유한양행에 뭔가 좀 감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잊었습니다. 아무튼 전녹용 홍삼을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날입니다. 어머니 날만 기억하고 아버지 날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 아버지가 의회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우리 아이, 숨진 아이, 그리고 숨지지 않은 자녀분이 여러 분 계시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숨지지 않은 아이도 전과 같지 않다, 이런 스토리를 증언을 하셨습니다. 텍사스 우발디에서 4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에 관한 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그 숨진 그런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숨진 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총에 맞은 그 어린이 몇 명을 치료한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 그 시신이 완전히 그 총알에 의해서 참 그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1살 소녀가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친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숨졌고 나는 살아남았고 나는 친구의 몸에서 피를 내 몸으로 묻혔다, 마치 죽은 것처럼 했다 하는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의회 의원들도 우리가 그 총기 규제를 좀 한다고 해서 모든 총격 사건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시도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제 뭐 여러 번의 투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법안 이름이 Protecting Our Kids Act, 우리 아이들 보호 법안입니다.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살에서 21살로 올리고 탄창은 뭐 15발 이상은 주지 않도록, 팔지 않도록 하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원이 435명이잖아요. 찬성이 223, 반대가 204. 과반수를 겨우 9표 넘겼습니다. 찬성이 223, 반대가 204 하면은 이런 때는 항상 당파적으로 표를 투표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5명이 이거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찬성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뉴욕이 지역구인 내가 그렇게 찬성, 총기 규제에 찬성한다 하고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한 크리스 제이콥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선거에 나가봤자 지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아담 킨징어 의원, 그 밖에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다 그 지역에서, 하긴 총격사건 안 일어난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의원들이었는데, 특히 오하이오주의 짐 조르단 의원은 이 수정헌법 2조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게 아니라 막기 위해서 조금 상식적인 그런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초당파적인 상원 그룹이 지금 뭐 신원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대해서 또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거의 절대로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뭐 당연히 한인 의원 두 명 전부 찬성을 했고요. 이 총기 규제안에 앤디 김 의원,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워싱턴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어제 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에서 결선에 나가게 된 영킴 의원, 미셸 스틸 의원, 지금까지 뭐 거의 모든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왔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어제도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안에 공화당의 뭐 거의 강령이죠. 5명 정도 이렇게 됐으면 공화당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는 안 된다 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04명 가운데 속하는 거죠. 그리고 총회 관해서는 어제는 브렛 캐버나우라는 연방 그 대법관이 있죠. 비교적 최근에 임명이 된 브렛 캐버나우 집에서 어제 아침에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간 남자라고 하는데 26살인가 그렇죠. 무장을 니콜라스 존 워스크라는 용의자인데 뭐 총뿐만이 아니라 칼, 페퍼 스프레이, 뭐 여러 그 무기 같은 것을 뭐 집타이 같은 것까지도 갖고 작은 도구이긴 하지만 뭐 총을 빼고는 브레케버나우를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한 겁니다. 또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몽고메리 카운티 그쪽에 집 앞에 갔어요. 집 앞에. 그런데 요즘은 연방 대법관들 그 집 앞에 경비원들이 있죠. 지난번에 낙태와 관련해서 뭔가가 서류가 새어 나온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딱 그랬고, 그리고 또 이 용의자 자체가 몽고메리 카운티 911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브레케브나우를 뭐 살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전화 통화하고 있는 도중에 체포가 됐습니다. 에이전트들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총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지난 10년 사이에 여론조사 보면은 계속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 통일되게 지적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총기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하게 지지를 합니다. 막 버팔로, 그 유발디 이렇게 계속 총격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기업도 핫버튼 이슈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왔으니까 로스앤젤레스 뭐 심야 텔레비전 쇼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던데 이게 2022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국 50개 주에 전부 직원이 있는 회사 220군데 이상이 연방상원에 오늘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리바이 그 스트라우스가 제일 그 주도를 했고요. 그 밖에 뭐 룰루레몬 스포츠 그 여성들 레깅스 파는 리프트 베인 캐피털 그리고 블룸버그 또 무슨 뭐 의료기구 의료 시스템 또 뭐 이런 여러 회사들 220군데의 회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 팀 가운데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같은 회사도 했는데 2019년도에도 기업에서 이런 것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큰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보다 서명한 그 회사가 50% 더 많고요. 처음에 했었던 것에 약간 그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 기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를 황폐시키는 공중보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폭력에 희생된 희생자와 관련한 그리고 무슨 생산성과 무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40만 달러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그 충격에서 회복되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 고군분투해야지 된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납세자, 고용주 그리고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연간 한 2,8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을 한답니다. 이 총기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제발 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특정한 안을 딱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220군데 이상의 회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지역적인 정서나 직원들의 뭐 호흡으로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다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뭐라도 해라. 지금 피해자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라 하는 그런 그 폭넓은 동의 같은 것을 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코비드-19 백신, 돈, 그리고 또 다른 연방정부의 어떠한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코비드-19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준다 하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서 기소되고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250만 달러를 그렇게 썼네요. 해서 와이어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34살인데 이 기금을 4건에 이제 봉급을 준다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됐습니다. 네 번째에 돈을 250만 달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CARES Act 거기서 나온 돈이죠. 평균 뭐 154명의 직원 100만 달러에 한 달 그 봉급이 있다 해서 25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직원 봉급을 안 주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답니다. 결국은 그 국제공항에서 체포됐거든요. 매사추세츠에 사는 사람이군요. 그런데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체포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마이애미 법원에 출두를 한 거군요. 보통 이렇게 이런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0년 징역, 3년 보호 감찰, 뭐 한 뭐 벌금은 이 같은 시도로 이득 본 것의 뭐 두 배 아니면 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 피해금을 합친 것 그 둘 가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큰가 하는 것으로 벌금은 책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국이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백악관이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이 85%가 이 코비드-19이 확 그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한 5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이제 최종 승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배포하겠다. 많이 배포하고 이런 그 결정 같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단이 6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이런 것을 그 일단 자문위원단이 얘기를 하면 바로 전체 회의에서는 금방 좀 승인을 해주고 하잖아요.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배송을 빠른 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뭐 소아과 의사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료실이라든가 보건센터 약국 이런 곳에서 우리 보통 백신 접종 맞는 것처럼 5살 미만 아이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무부가 미국의 땅을 관장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원주민계 내무장관 뎁 그 하울랜드 내무장관이 어제 자세히 밝혔는데 앞으로 미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이제 그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앤다. 아주 서서히 서서히는 아니고 가능한 그런 그 속도에 따라서 움직여서 2032년까지는 완전히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리고 뭐 국립공원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시설하니까 그런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폐지를 한다. 이게 이제 어제였었죠. 6월 8일 수요일 월드 오션 데이라고 세계 해양의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92년도에 캐나다가 제일 먼저 이것을 앞장서서 한 것인데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앞으로 국립공원 같은 데서 뭐 수저라든가 컵 병, 뭐 빨대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하는 것을 그 찾는 거죠. 그런 것을 연방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대안에는 종이가 있겠고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겠고 다시 사용이 가능한 천 같은 것, 유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아니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재활용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하는 얘기는 늘 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모두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고 동물도 보호한다 하는 얘기고, 2021년도 지난해 1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가 계속해서 이 같은 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고 발표한 그 이후에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매년 만들어진답니다. 미국에서 1,400만 톤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바다,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라고 해양수산부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그 해양 그 동식물이 그 플라스틱 때문에 숨지는 것 무척 많고, 또 그런 건 먹고 자라고 한 그런 또 동식물과 사람들이 어류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고, 뭐 식품 안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사람의 건강, 또 뭐 해안에 또 더러우면 누가 가겠습니까? 관광까지도. 또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력이 긴데 10%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이 그 크게 늘어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잠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 같은 것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리비, 그 골프 이벤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관을 하는, 거기에 뭐 한인 선수도 연관이 되고, 뭐 타이거 우즈라든가, 타이거 우즈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많이 연관되는데, 이거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 뭐 이러고 또 골프 뭐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런던에서 시작이 되는 그 LIV Golf International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란,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필 미켈슨, 2억 달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더스틴 존슨 1억 5천만 달러를 받고 간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매수했다 이런 그 주장을 받고 있는데, 물론 모든 나라가 스포츠를 좋게 해서 뭐 사람들 뭐 취미도 하고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파워를 과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에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츠를 양성하는 데는 시간, 스포츠인들을 키우는 데는 시간도 무척 많이 걸리죠. 몇십 년 걸려도 됩니까? 인구 많고 돈 많고 해도 뭐 중국이 축구를 어떻게 할 때까지 필요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 침해하고 여성에게 이렇게 하고 독재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그런 이미지를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스포츠를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방에 골프 토너먼트로 그 리브라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돈 세탁한다고 하잖아요. 신분 세탁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스포츠 워싱이라고, 스포츠로 국가의 이미지를 세탁한다. 뭐 스포츠 맨십이고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 다 없이, PGA가 역사가 9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2억 달러 주고 이 더스틴 존슨에게 1억 5천만 달러 주니까, 더스틴 존슨이 지금까지 골프 치고 상금으로 번 돈 다 합친 것의 두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타이거 우즈가 지금까지 전체 이 투어에서 벌어들인 돈이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번 돈보다 이 그 더스틴 존슨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일 팔아서 준 돈으로 한 번에 주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상금 자체는 2,500만 달러, 그렇죠? 그리고 PGA가 그것보다 작은데, 그런데 상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명한 사람을, 이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 사람에게 따로 2억 달러 주고 따로 1억 5천만 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빈 살맨 그 왕자,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뭐 권투도 그렇고 자동차 경주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데 이 미켈슨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인권 침해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PGA에 뭐 평소에도 불만이 많았죠. PGA가 너무 탐욕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만 알고 탐욕적이다 하면서
이 이벤트에 가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재고 또 테러 자금도 많이 그 지원하고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도 살해했고 했지만 이 필 미켈슨에게 돈 버는 건 2억 달러는 일생에 한 번뿐인 그 기회고 게다가 또 그렉 노먼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실수 저지르잖아.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돈만 되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제도.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이 막 야단 맞으니까 언젠가는 또 뭐 미국 투어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 그럼 돈만 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하는 푸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사우스 아프리카 그 흑백 분리주의하는 그런 그 국가 독재자가 하는 토너먼트에도 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케빈 나가 uncomfortable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이크에 포착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선수가 우리는 골퍼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낙관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로이 맥킬로이 같은 그런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동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나는 그런 결정 안 하겠다. 돈만이 목적이라면 돈이 나중에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PGA는 오늘 아침에 선수들 그 벌 준다고 17명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일단 서스펜드 했거든요. 출전 정지를 시켰는데 뭐 17명 가운데 10명은 케빈 나 선수처럼 안 나간다고 PGA 안 한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이벤트가 성공할지 그 리브가 성공할지 성공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돈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이 돈을 어떻게 지나쳐 하고 간 것 같다고 하고 어떤 선수는 또 PGA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또 세계적인 그 기회로 보고 가기도 하고 타이거 우즈는 돈을 거절했답니다. 10억 달러를 거절했다고 하던가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봐야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쉐베로도네츠크 이 지역 한 그곳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른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